정말 소름이 쫙쫙 돈대요. 아, 오늘은 무슨 봄날의 요정같이 너무 아름다우시네요. 그죠? 한 시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에일리 씨처럼 노래를 잘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고 싶네요. 그러니까 대구에는 자주 오시나요? 제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그 이번 주도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어쩌다 함께하게 됐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이렇게. 네, 요즘 공연이나 행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. 혹시 대구 하면 기억나는 떠오르는 장소나 뭐 음식 같은 거 있으세요? 이런 갑자기 기습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대구가 막창이 유명해요. 아 맞아요, 막창 대창 한번 드셔보시길. 저는 못 먹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죄송합니다. 맞아요. 되게 유명하다고. 닭발이 또 유명하다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닭발도 제가 못 먹어요. 근데 정말 네. 맛있으면 저도 도전을 해볼 마음이에요. 나중에 있어요.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네. 꼭 대구산 막창을 꼭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미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. 네. 미국은 어딜 가나 도심 중심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는데 여기 이현공원 미국 센트럴파크랑 좀 견줄만하지 않나요? 어때요? 네! 당연하죠. 그렇죠. 당연하죠. 그것보다 더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네. 유명해질 겁니다. 네. 이런 음악회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. 에일리 씨를 두고 이런 말이 있어요. 전남친 퇴치송 전문가. 그만큼 네. 노래에서 막 이렇게 당당한 여성의 네네네.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네네네. 실제 연애할 때는 어떤 스타일이세요? 오늘 기습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. 제가 연애할 때요. 저는 좀 많이 해바라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막 세지 않고 되게 많이 배려해주려고 노력하고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. 노래를 통해서 네. ALDC를 짐작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반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. 좀 많이 반대예요. 네. 그래서 왜 이런 노래가 저한테 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저도. 네. 근데 그만큼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런 노래를 네. 좀 많이 선물 받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며칠 후면 생일이시라고요. 네, 맞아요.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. 네네. 특별한 계획 같은 거 세우신 거 있으세요? 지금 전혀 계획이 없어요. 네, 제가. 오늘 복장은 딱 생일 파티 주인공 복장이신데 어디 놀러 가야 되나? 여기서 놀까요? 네, 오늘 네, 미리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물 한 잔 하시죠. 네. 사실 우리 가요계에 여성 솔로 가수가 많지가 않은데 벌써 10년 넘게 여성 솔로 가수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. 책임감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당연히 책임감이 있죠. 네, 솔로 여자 가수를 하면서 이제 더 많은 솔로 여성 후배분들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 또 여성 솔로 가수로 더 많은 메시지와 또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좀 꾸준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생각도 멋진 우리 에일리 씨의 무대 계속해서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은 다소 네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더위 이 곡으로 조금은 시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날 품기 전에 잊지 못했다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불러드려야 되는 순서라서. 네. 이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서 신나게 따라 불러주시면, 저도 앵콜을 불러드릴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UNI 불러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 신나게 자리에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에일리였습니다. Let's go! Yeah.
자리 잡은 김태우 씨의 무대 하이하이로 첫 곡 열겠습니다.